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남의원 세영입니다. 네, 이제 MZ세대 기자의 실버 문화 체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죠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회사 대표 MZ세대 세영씨가 네? 실버 문화를 체험해보고 알아보는 프로그램. 아, 다른 매체들은 MZ세대의 문화를 분석하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희는 역으로 이제 실버 문화의 그런 문화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런 거죠? 오. 역시 저희 그 시청자분들의 연령대를 맞춘 그런 막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문화를 체험하는 거죠? 혹시 따닥발 혹은 리듬 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닥발? 리듬 댄스? 어, 제가 아는 댄스는 수우터밖에 없는데요. Yes I be your woman. Yes I be your baby. 이건 아니고요. 아, 그러면 아, 뭐죠? 뭐죠? 배워볼 건 이겁니다. 댄스. 오, 엄청 신나 보인다? 뭔가 무드가 있네요. 와, 근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길래 이렇게 조회수가 200만, 240만이 나오죠? 아무튼 오늘 그러면 이 리듬댄스 고수님을 만나보러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고수님을 만나 뵈러 가보겠습니다. 잠시죠. 자, 가볼까요? 어우, 여기 동판 있다. 어우, 아, 근데 벌써부터 리듬이 굉장히 신난다고? 흥이 오르기 시작하네요. 구독, 좋아요. 네, 오늘 실버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리듬 댄스를 체험해 보기 위해 댄스 학원을 왔습니다. 오늘 리듬 댄스에 대해 알려주실 따닥발 고수 체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체리 원장 최혜은입니다. 아, 이 리듬 댄스 따닥발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대체? 이게 1에서 6번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따닥발은 이 카운터가 6, 하나, 둘, 셋, 넷으로 이 리듬이 6,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터를 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왼쪽, 오른쪽 어깨가 움직이면서 저절로 흥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학원에도 많이 이렇게 배우러 오시나요? 리듬? 그럼요. 예. 그러면은 실버 세대에게 리듬 댄스가 특히 실버 세대에게 리듬 댄스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 사교춤하고 비교를 하자면 사교춤은 남자가 여자 손을 잡고 리더를 안 하면은 춤을 출 수 없는 건데 남자 여자가 공이 손을 잡고 춤을 춰도 남자가 돌리지 않아도 여자 남자 따로따로 각각 자기 모션을 내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좋아를 하세요. 아, 그래서 네. 사교춤보다도 좀 자주적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춤에는 모든 장르의 춤들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브레이크 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문워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저... 거기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장르들이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 인기. 흥이 나고 그런 거다. 네. 네, 그럼 제가 오늘 직접 배워보면서 그 인기 요인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지.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같이 가보시죠. 아, 예. 구독,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배워볼 동작은 어떤 건가요? 처음부터 동작은 하기 힘들고요. 모든 춤이 다 베이직이 기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초보자들이 제일 여기 입문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베이직이 뭐냐? 삼각 스텝 앞 뒤. 앞삼각 뒷삼각. 오. 예. 그러면은 자, 앞삼각이 어떤 거냐? 하나 둘 셋 찍고
하나, 둘, 붙임 반에 나갑니다.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왼발. 여섯. 여기 앞삼각이. 아, 앞삼각. 앞삼각은 셋, 넷이 앞으로 나가고, 넷, 다섯이 앞으로 나가고요. 뒷삼각은 넷, 다섯이 뒤로 나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려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거를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음악을 타고 한번 요 지금 배운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잡아줘. 넷, 다섯, 여섯. 지금까지 도와주신 대구 체리 뽕발사랑 체리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MZ세대들이 몰랐던 실버 문화를 체험하러 올 테니까요. 미리 저택 구할 부탁드립니다.